안녕하세요. 새벽의 모든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새벽의 모든 연출하신 미야키쇼 감독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야키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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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통역에는 김현정 통역관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방금 인사를 전해주시긴 하셨지만 한국에서 개봉을 또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첫 인사 조금 더 길게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Q&A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신이세요.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저 기쁩니다. 개봉을 마쳤을 때, 공개할 때 때에 기대, 막 정말 이 경험을 させて もらって, 많은 분들이 見て もらって. 네, 타이밍 좋게 また すぐ 신작이 撮れて, あまり 시간을 아けずに 来れた というのが, 何というか, 自分にとっては その 大事な ことだったな というふうに 思っていて, なので 今日も すごく 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 우선 그 작년에 이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 이제 그 작품을 이제 그 개봉을 했을 때 상당히 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봐주셨는데요. 그 작품을 이렇게 정말 그 좋은 타이밍에 또 이제 바로 이렇게 신작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데 공감을 하셨기를 우선 바랍니다. 관련한 질문들을 제가 먼저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것이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단 며칠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변화를 쫓아가는 작품이고 쿠리터가 하게 들어간 이후에도 계절의 변화감을 계속 영화가 보여주고 있죠. 인물의 몇 며칠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연출자에게 어떤 부분에서 좀 장점이 되었을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파닉障害と PMS について この作品に関わる前ほとんど何も知らない状態からスタートしてるんですね。で 例えばまずパニック障害の方ですが、劇中のセリフでもあるように 治るのに 10年かかる人、 もっとかかる人もいるっていうセリフがありましたが、 そんなにかかるんだと、 その時間の 10年、 20年、 その時間の長さ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 重いものだというふうにまず考えました。 우선 네, 이번에 제가 작품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공황장애나 이제 PMS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으니까 그 대사를 들으셨을 텐데 그 공황장애라는 것이 이제 났는데 뭐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서 아 그렇게나 오래 걸리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 뭐 10년이라든지 그 20년 이 이제 시간의 길이가 상당히 정말 그 묵직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리고 PMS について というよりももう今日は恥を忍んで喋りますが 今まで生きてきて本当に女性の生理というものを全く分かっていなかったんだってことに気づかされる。本当にまあ個人的には非常にいい勉強の機会になったんですけど、例えば男性がですよ、この今9月か 12月の末までの予定を立てろとかってふうになると、まあ基本的には何のトラブルもなく 12月末までこう差上がっていくぞと、 12月の末に何かテストがあるとしてですよ、 そこに向けて努力をこうまっすぐな道で思い描くと思うんですよ、多くの男性は。しかし女性は、あこの時必ず体調が悪くなるよなってことが、今9月だから10月11月12月と必ず、ある。でその前後人によっては 本当に調子いい時は 1ヶ月のうちの1週間しかないっていう前提の上で年末までの計画を立ててるわけですよね。
この年になるまで本当にすいません。全く知りません。知らないというか知ってた気がするが、うん、ちゃんとは全く分かってなかった。今もまだ分かってない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ことにやっと気づけたっていう、その時間の感覚ってことが、自分にとってすごくまず重要なことでした。그리고이제 PMS 에대해서이제좀말씀을드리자면은이것은이제정말제가창피얘기를무릎쓰고이제말씀을드리는건데전살면서그여성들의이제그생리그러니까월경에대해서는전혀이제몰랐다는것을이번에좀인식을하게됐습니다개인적으로정말그좋은공부를했다라고느낀것이예를들어서이제남성이지금이제9월이잖아요근데9월지금이이제현재9월이고12월말까지어떤이제중요한일이있다고해서이제그일정을세울때남자같은경우에는트러블이이제그전혀없다는전제로12월말에예를들어서이제뭐시험이있다면은그때까지이제그아이러이런식으로이제그계획을세워서노력을하면되겠다하고이렇게빤듯하게어떻게보면이제일정을그냥순조롭게이렇게진행되는식으로계획을세울수가있을것같은데반면에여성같은경우에는아이때쯤되면은이제내가컨디션이정말바닥으로치겠다이런생각을하면서그시기가또이제시이제9월이면은10월에오고11월에오고12월까지이런식으로반드시그시기가이제찾아온단말이죠그래서이것을전후로해서어떻게보면은아내가컨디션이정말최상위시간은한달에일주일정도밖에되진않겠다이런것을다이렇게생각을하면서연말까지이제그계획을세웠다는것을저는전혀알지도못했고어떻게보면저는안다는생각을했을수는있겠습니다만제대로좀몰랐었던것같습니다그러니까내가제대로몰랐다는것을좀깨닫게되는그러니까그런좀그시간에대한감각이라고할까이런부분들이이번에상당히좀저에게중요했었습니다で、じゃあそれをその時間の長さを映画にするっていうのは、まあ、映画作り手にとって、まあ、メリットというよりものすごく難しいことだなと思いました、映画には映画の独特の時間のリズムってものがあるわけです脚本の例えば構造、起承転結であるとか1幕2幕3幕のような構成法ですね、っていうのがものすごく力を持つわけですけれどもでもPMS、その毎月の生理も、パニック障害の突然の発作っていうのもそんな起承転結なんてものとは関係なく起きるわけですよだから既存の物語の文脈である程度は作らなきゃいけ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どこかで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既存、言い方変えますその既存の物語の作り方にあここでピンチが欲しいからPMS にしよう、ここでパニックを起こそうってやるのはすごく自分としては違和感があったので物語の構造は構造で作るけどそれとは別途僕と脚本の和田さんでカレンダーを作って物語の流れとは関係なくちゃんと、生理が来るようにいつ生理なんだいつ生理この日は生理の何日前なんだ何日後なんだとかあるいはいつパニック障害が来そうかっていうのを作るっていうのが、まあ、新しいチャレンジだったなと思います。그런이제그시간의길이를그영화에반영한다는것이어떻게보면은그영화를만든사람입장에서는이점이라고하기보다는오히려좀더어려운측면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그영화에는좀독특한리듬이라는것이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이제그각본으로작업을할때에는기승전결이라든지1막2막3막이라는식으로이제그구성을저희가이제그만들텐데이런것들이상당히이런구성들이정말그영화를만들때는큰힘을갖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 PMS 라든지뭐생리아니면또이제그공황장애라는것이갑작스럽게그뭐이제 PMS 나생리는이제그런이제그주기라는것이있고또이제공황장애같은경우에는발작이갑작스럽게일어나는거다보니까기승전결과는좀이제그무관하게일어나는것들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제그기존에이제이런스토리를짤때이제그문맥을어느정도는따라야하겠지만그것과는좀별개로그러니까기존의스토리를만들어가긴 하지만그러니까아이쯤해서이제좀그피치가왔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해서그필요에따라서뭐 PMS 를뭐이제끼워넣는다든지그리고또이제뭐공황장애이제뭐발작을뭐집어넣는삽입을하는이런부분에는저는상당히좀이질감을느꼈습니다그래서스토리구조는이제짜면서도그와별개로저랑이제그공동각본을맡으신와다씨가함께이제그달력칼렌더이제캘린더를만들었어요그래서스토리구조와는상관없이캘린더를만들어서아이때쯤이면은이제생리가올것이다아니면은아이시기라면은이제생리의이제며칠전이라든지뭐며칠후가될것이다
아니면 아, 이 시기쯤에는 이제 그 공항 발작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래서 대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저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전작인 바로 직전작인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인물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감정들을 바라보는데요. 처음에 이 시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은 미야키쇼 감독의 영화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것이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그 캐릭터,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엄청난 정성스러움과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영화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들여다보겠다는 어떤 정성스러운 고집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영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공황장애와 PMS는 죽는 병은 아니죠. 근데 통제되거나 예측이 될 수도 없고 죽을 만큼 힘든 증상이 있다라는 점에서 묘사를 할 때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이 어우러진 영화를 봤을 때 감독의 어떤 연출의 정성스러움을 생각하게 된다는 면에서 한층 좋은 느낌을 주는 작품이 되죠. 그렇게 좋은 느낌을 주는 소재 중에 하나가 플라네타리움일 것인데요. 원작 소설이 있지만 원작에는 없는 소재가 바로 이 플라네타리움입니다. 이걸 어떤 방식의 메타포로 쓰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상상은 우리가 각자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이다. 서로의 관계도 있고 나의 어떤 빛남도 있다. 서로의 관계와 거리를 은유하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를 떠올리게 되셨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타이틀이 夜明けのすべてという小説を映画化するにあたってすごく不思議なタイトルというか、 とても重い大きなタイトルだなと思いました。でそのタイトルが意味することとしては小説の中で触れ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受け取った人が自由に解釈しなければしていいタイトルなんですが、映画化するにあたって本当にこのタイトルの意味を考え抜こ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時にプラネタリウムを思いつきました。まあ元々宇宙が好きだったというのもあるんですが、 우선 이제 이 타이틀이 이제 그 새벽의 모든이잖아요. 근데 이 새벽의 모든이라는 이제 그 소설을 이제 영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상당히 좀 독특한 타이틀이고 상당히 좀 묵직하기도 하고 정말 그 좀 거대한 타이틀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에 대한 이제 그 의미를 이 소설에서 뭐 굳이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자유롭게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타이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말 좀 철저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플라네타리움에 대해서 이제 그 좀 그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원래 좀 그 우주를 좋아한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제 플라네타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今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たその我々の関係、人同士の関係と、そのプラネタリウムの星、映る星の関係がメタファーのように見えるっていうのは実はこの映画が完成して公開した後にいろんな方からそういう印象を持ったというふうに聞くことで我々が知ったというような、お客さんに教えてもらった 効果でした。自分たちがもともと考えていたのはプラネタリウムという空間とこの映画館という場所がとても似ている、ある種映画館のメタファーとして映画の中で機能すれば、つまり映画の中の人々が星を見上げているのと同じように皆さんもその場にいるかのような、この映画館もプラネタリウムの一部になるような体験ができればすごく面白い映画体験になるのかなってことを考えてました。 映画を見てるお客さんもあのプラネタリウムの中にいるかのような体験ができると面白い映画体験にな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들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이제 그 별을 좀 이제 음유를 한 거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영화를 찍었다고 하기보다는 영화가 완성되고 이제 개봉된 후에
이제 관객분들께서 그런 인상을 갖고 좀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객분들이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원래 생각을 했던 것은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것은 영화관을 좀 은유하는 그런 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화관의 은유로서 이제 영화 내에서 이제 기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 플라네타리움 안에서 이제 그 플라네타리움을 좀 체험하시는 좀 그런 이제 그 느낌을 받으신다라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뭐 흥미로운 그런 좀 영화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플라네타리움을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극장 안에서 이 영화를 보셨다면 그 플라네타리움을 보는 장면이 한층 더 깊숙하게 감흥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함께 보면서 감정적인 어떤 고향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영화관의 장소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면이 이 영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당 장면, 그러니까 플라네타리움 장면을 촬영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한데 감독과 배우들과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좀 현장에서 특별한 감흥을 안기는 장면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건 왠지 기분 탓이겠지만 왠지 배역을 떠나서 그 배우들의 실제 기분과 감정이 좀 표정에 반영된 것 같은 연기라는 생각도 들 만큼 이 장면을 찍을 때 감흥이 다들 좀 특별했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보게 됐거든요. ものすごく想像力をみんなで使う撮影現場でした。というのも 実はまあ16mmで撮影してる線もあって、本当にプラネタリウム、本当のプラネタリウムのように中を暗くすると、まあ何にも映んないんです。なので生の見た目の状態としてはだいぶ明るい、これぐらいの明るさの中でカメラを絞って暗くしてるんです。でこれぐらい明るいってことは星を投影しても見えないので、 見えない状態でお芝居をしてもらってるんですね。なので撮影する前に本当に暗くして一回星を見てわーって体験してもらったのを、はいそれ覚えといてねってなってから撮影をする。プラネタリウムの中のシーンに関してはそんな状況でした。 그 장면이 실은 그 배우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실은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이 16mm 필름으로 촬영을 했다 보니까 실제 플라네타리움처럼 아주 어둡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찍히질 않거든요, 깜깜하게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밝은 상태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이 공간만큼 이제 그 밝게 해놓고 카메라에 이제 그 조리개를 아주 좀 이제 확 조여가지고서 이제 그 촬영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밝으면은 그 플라네타리움에 이제 그 투영을, 그러니까 별을 투영을 한다 하더라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체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깜깜하게 해놓고선 별을 투영하게 해서 배우분들한테 보시라 해놓고서 이제 보시면 이제 와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네타리움 안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있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で、ただプラネタリウムの外にいた山添君、中で藤沢さんの夜のメモについての言葉を聞く山添君というものは何でしょう、とても本当に彼の心が動いた瞬間が映った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テストをせずにですね、初めて山添君があの声を聞く、要するに本番一発で撮ったんです。なので、 まあもちろん台本を彼は読んでいるからどんな、テキストが来るかということ自体は知っているけれども、藤沢さんがどんな声でどんなトーンでどんな速度であの言葉を届けてくるかっていうのは初めて耳にしているんですね。で山添君はもうなんかもう本当に心が動いて、可愛かったのはですね、カットかけて OK 出した後に彼らの松村君が僕のところに来て、いや今の本当にちょっと感動してしまいました っていうふうに僕に伝えてくれて、それ嬉しい、いいことだなと思ったんで、ああよかったよかったって言って、5分後ぐらいにまた言ってきて、いやーさっきの本当感動しましたって言って、さっき聞いたけどなと思って、その日また10分後ぐらいに、いやーさっきの感動しましたってまだ言ってて、相当感動した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彼がずっと噛み締めていました。以上です。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찍을 때 이제 그 플라네토리움 바깥에서 이제 접수대에서 이제 그 야마조에가 그 후지사가 이제 그 그 낭독을 하는 이제 그 밤에 관한 이제 메모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정말 그 야마조의 이제 그 마음이 정말 움직이는 순간을 정말 제대로 포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텍스트 없이 이제 야마조에가 그 이제 후지사와의 이제 그 내레이션 이제 그 이제 낭독을서 듣는 장면이고 또 그 연기를 해서 정말 단 한 번에 이제 그 오케이를 내신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연기를 하신 마츠무라 호쿠토 배우께서는 이제 그 대본을 사전에 읽었기 때문에 텍스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저 그 후지사가 이제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속도로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 이제 말을 하는지는 처음 듣는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처음 듣고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좀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컷을 하고 오케이를 한 후에 아 이분 참 귀엽다고 생각을 한 것이 끝나고 나가지고서 정말 감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끝나자마자 아, 감동을 했다,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5분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와가지고서 아, 방금 전에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동했다라고 말씀하시길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싶었거든요.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분이 진짜 감동을 했나 보다, 아, 정말 곱씹고 계시는구나.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에서 후지사와가 길을 잃은 야마조에게 좀 북극성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되죠, 점차 우리에게.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아, 야마조에게도 후지사와가 그랬듯이 후지사와가 또 야마조에게 그런 북극성 같은 존재로서 이 사람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영화 안의 이 설정과 감독님의 바깥의 상황을 좀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누구나 살면서 문득 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나침반 같은 무언가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미야케쇼 감독이 그럴 때 떠올리는 북극성 같은 게 무엇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생각하면서 길을 좀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대륙사의 질문, 코다리네요. 대륙사의 질문이었어요. 갑하게 사는 좀 쑥스러운 질문을 주시네요. 근데 뭐, やっぱり本当日々生活していると すごく自信がなくなる日であるとか、やる、まあ、あるいはやる気がないけど何かやらなきゃいけない日っていう時に、なんかこう、一個合言葉というか、そういうのをおっしゃったような北極星の存在がするいると便利だなと思ったので、僕、自分のメモ帳に書いてある日記の一番上に、その思い出す、そのいろんな何人かの人の名前を書いていて、ちょっと全員言うのは恥ずかしいんで、 2人言うと、1人は日本の映画監督の青山真治監督っていう名前を書いています。 でもう 1人は宇多田ヒカルって書いてます。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좀 자신감을 잃던지 또 이제 그 의욕이 없어도 어떻게든 좀 생활을 이제 꾸역꾸역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역시 이제 그 북극성 같은 그런 이제 그 존재가 있으면 참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제 메모장에 이제 저는 이제 일기를 적곤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원의 이름을 다 좀 거명을 하기는 저도 좀 쑥스럽다 보니까 두 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분이 아오야마 신지 감독님이고 또 한 분은 우타다 히카루 씨입니다. 가수 우타다 히카루 씨. 최근에 우타다 히카루의 그 활동을 기념하는 LP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쿠리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이 회사가 좀 지루하고 변화가 너무 없고 고인물처럼 느껴지는 회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들여다볼수록 너무 따뜻한 이상향의 공간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게 된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 회사 대표의 입버릇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이 좀 이뤄지기 때문인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를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느슨한 연대가 이 회사에 있는데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계속 좀 희미해지는 시대에 어쩌면 이게 가장 적절한 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쿠리타 과학, 인물들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정해보겠습니다. なぜ社長が無理なくというか、そのモットーにしているかというと、もともとあの会社、最初からそれがモットーだったわけではないんですね。かつては、 設定の話ですけど、かつてはもっと働こう働こう稼ごう稼ごうっていうような働き方をしていた。
しかし残念ながら弟がそれによって過労によって精神を崩して自ら亡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悲しい事件があったので、これはもう働き方を変え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ところで少しずつ努力して今のあの会社のような雰囲気っていうものをあそこにいる社員たちみんなで作り上げていったという、その何でしょう、初めからそうだったのではなく作ったものとして自分たちで作り上げていったものとしてあの空気があるというふうに自分たちはまず考えていました。우선 이제 그 사장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잘 해보자 이런 이제 그 모토가 있는데, 이 회사의 모토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설정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그 쿠리카와 이제 과학이라는 회사는 우리 좀 더 일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서 이제 돈을 더 벌자, 그러니까 열심히 벌자 이런 회사였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동생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그 과로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좀 그 마음의 병을 얻고 또 이제 그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그 일하는 방식을 점점 바꿔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원들도 조금씩 노력을 해서 이제 지금 같은 회사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기보다는 그 구성원들이 점점 그런 분위기 네,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바로 관객 질문으로 넘어가서 질문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드신 사이드 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드립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꼭 상처나 이런 결핍을 가진 두 인물이 만나서 서로 지지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영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 영화에서 특별했던 것은 그 사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사회적으로 쌓이는 어떤 갈등 혹은 사회적 문제 이런 좀 나쁜 서사들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관계가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그려보고 싶으셨던 거였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화에서라도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으셨던 거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現実にゼロだとは全く思いません。ただ現実が厳しいということもよく本当にわかります。현실적으로이런관계가전혀없다고생각을하진않는데현실적으로이런관계가형성되기어렵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でも現実にでもよくよく考えてみれば恋愛関係になってない異性同士で一緒に働いたり同じプロジェクトをやったりとかって本当にたくさんあると思うので、実は気づいていないだけでたくさんそういう素敵な関係っていうのは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이제 그 연애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이성 간에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런 멋진 관계는 이제 얼마든지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립니다. 감독님이 직접 사인하셨고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쪽에 손 한짝 드신 네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회사의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조금만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그 회사의 풍경이랑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요즘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회사의 풍경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연출하실 때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서로의 관계에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는지 또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엔딩 크레딧이 어떤 일상의 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이게 언제 끝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끊는 지점을 어떤 걸 기준으로 그 끊으시려고 결심하셨는지 그 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本当にこの映画は会社を描くことはものすごく重要だったんですが、演出、そうですね、キャスティングがものすごく重要でした。キャスティングが本当に重要だったと思います。 정말 이 영화는 이 회사를 그리는 실무과학을 이제 그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정말 캐스팅이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例えばよく、まあ日本の例だとテレビドラマなんかであるように、部長の席も課長の席も超有名な芸能人が座ってるみたいな会社になるとですね、演技合戦みたいなことが起きて、まあよくわからなくなっちゃう。リアリティがなくなっちゃうわけですね。絶妙にリアリティのある人を選ば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で、まあ自分より年上の俳優をオーディションす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自分にとってはプレッシャーなんですが、今回はあの会社の 見事なおじさんたちをオーディションさせてもらって選んだ。まあそこがほとんど全てかなと思いますね。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그 이제 TV 드라마를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부장님 자리에 뭐 과장님 자리에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앉아 있는 그런 식으로 캐스팅을 할 경우에는 서로 연기 대결이 벌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연기 촬영쇼 같은 게 벌어져서 이제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절묘한 좀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배우들을 제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보다 나이 연배가 더 위인 그런 배우분들을 오디션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도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멋진 정말 아저씨 배우들이 참 모여주셔가지고서 이번에 오디션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엔드롤에に関しては、最後山添が自転車に乗ってフレームから出ていく。 まああのフレームっていうもの自体の映画のフレームってすごく枠なわけですけど、僕らの映画においてはあのフレームって出入り自由なものにしたいんですね。なので山添は出てってもいいよ、大丈夫だよっていうふうに。 フレームに 出ていくところは必ず終わろうということはまず決めていました。で、それともう一つ、あのエンドロールに何人映ってるか数えてみてください。で、あの会社にもともと何人働いていて、あのエンドロールにあれ何人映ってるって数えてみると、なんかあれっていう、ただの日常風景じゃないことに気づいてくださる気がします。 그리고 이제 그 엔딩 크레딧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그 야마조에가 자전거를 타고 그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것이 이제 틀인 거잖아요. 네, 틀인데 그 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는 그 좀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그래서 이 그 야마조에가 그 틀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야마조에가 그 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끝으로 이제 정해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엔딩 크레딧 관련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엔딩 크레딧에 잡힌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한번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쿠리타 과학에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장면에 몇 명이 잡혔는지 예 이거를 이제 세워보신다면은 원래 이게 좀 그냥 일상적인 장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눈치를 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서 그 장면이 조금 더 공간을 연다 이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긴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자전거를 선물 받는다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공황장애 때문에 어딘가로 이동하는 차량을 타지 못하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어딘가를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을 준 거잖아요. 그만큼 야마조의 세계는 넓어지게 되겠죠. 그 점이 또 프레임을 바깥으로 나가는 인물의 마지막으로 닫으시려고 했다는 의도와 맞물려서 조금 더 그 의미가 깊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도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영화가 굉장히 좀 진지하고 날카로운 분위기 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관객들이 많이 웃은 유머러스한 장면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감독님이 연출하실 때 좀 이 부분에서는 다들 웃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장면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건 내 회심의 유머다. 노래다. 아니잖아요.
中年の3人のおじさんが会社のインタビュー受けたところじゃないですか。그 정도는 아닐까요? 그 이제 중년 아저씨 3명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회사에 대한 인터뷰하는 장면 아닌가 싶어요. 아んな おじさん3人のさ、姿がさ、違う国のおじさん、こんな大きいところに映ってるって。今想像するだけで面白い。そのなんて違う国のこんな大きいスクリーンに あんなグダグダのインタビューが映ってるって想像するだけで僕は笑えるっていう。네그그러니까그런아저씨세명이어떻게보면진짜여기딴나라인거잖아요일본아니잖아요근데그런나이제외국에정말커다란이렇게화면에서아저씨세명이앉아서그런말도안되는인터뷰를하고있는장면이스크린에찍힌다는게상상하는것만으로저는좀웃음이나올것같거든요왜이렇게 어느회사에오래계셨던부장님급분들은어느나라나비슷한걸까요? 그런지갑자기좀받게되네요다음질문을또받아보겠습니다손을많이드셨는데요저쪽뒷줄에계신관객분들마이크한번전달드려볼까요맨뒤에계신관객분이네제가마이크이동동선을엄마로지금하고있거든요죄송합니다네영화잘봤습니다호지사와야마조에가각자질병으로고통을받는어두운순간에도이영화의음악이굉장히좀섬세하고몽글몽글하게주인공들을좀감싸고있어서이고통이좀끝나겠구나라는안도감을주면서좀영화를볼수있었는데요혹시영화음악의쓰임을어떻게좀의도를하셨었는지좀궁금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あ、いろいろ本当に手を動かしながら作っていきながら途中で僕とミュージシャンのハイスペックの間で2つのキーワードが途中で見つかりました、まあ、1つは波という言葉でもう1つは幽霊という言葉でした、まあ、波は、まあ、この上り下りといいますか、ですね、それはまあ PMS もそうだしパニック障害もそうだしあの街も坂のようになってますしなんていうんですか我々の人生のようなものだと思うんですでそういうような音楽になるとちょうどこの映画に合いそうだねっていうことと一旦ここまでですか우선 예, 예질문감사드리고요어저희가이제그작업을하면서이제그저랑이제음악을담당하신이제그하이스펙씨랑이제저희가중간에어떤키워드를이렇게좀설정을하게됐어요그래서그키워드두가지가있는데어하나는이제파도그리고하나는유령입니다어그래서이파도라는것은우선이제그좀그몸의이제상태의좀기복이라고할까요이것을일본에서는좀이제컨디션이좀좋았다나빴다한다이것을좀파도가있다그런식으로좀표현을하는데그런그파도를이제이미지를했습니다이것은이제그 PMS 나이제그공황장애의이제뭐상태아니면이제심리적인상태또는이제이마을에이제언덕이좀기복이좀있는그런이제지형이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이어떻게보면좀우리인생과좀맞닿아있지않을까생각을해서어이파도라는이제그키워드를좀설정을하게됐습니다で幽霊っていう方に関してはこれうまくちょっと説明できるかわかんないんですが例えばこういう広いところで目を閉じて音楽を聴いてるとしますで最初ピアノの音だけでずっと音楽が流れていてで途中でドラムがトンって鳴ったらその瞬間にあ今まで鳴ってなかったけどずっとそこにドラムさんいたのねっていうでまた消えていくそのなんだろうないないけどあ今は聞こえてないだけでそこにいるよねっていうなんか音の作り方ができると何かこの映画のテーマと共鳴し合って面白いもの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話し合って作ってきました그리고이제그유령이라는키워드에관해서는이게제대로좀설명을잘할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이렇게넓은공간에서우리가이제눈을감고음악을들었을때처음에는이제뭐피아노소리가이제뭐들린다고해봅시다그리고도중에피아노소리만난다고생각을하고듣고있었는데갑자기드럼소리가팍하고서는이렇게나요그럼그순간에아지금까지나없는줄알았는데이게드럼이있었구나이런식으로이제느끼고서그다음에또이제드럼소리가서서히이렇게이제그잦아들어갈수가있거든요그래서지금까지들리진않았지만아이게드럼이라는악기가존재했었구나그러니까치는사람도있었구나이런식으로그런
그것을 좀 느낌을 주는 음악을 이번에 좀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음악 표현이 소리의 표현이 이제 이 영화의 좀 테마랑 좀 그 공명을 할 수 있으면 서로 좀 울림 이제 그 맞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 작업을 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질문이 나온 김에 이미지에 대한 질문도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대가 새벽인데 이 새벽의 분위기가 공교롭게도 혹은 우연하게도 감독의 최근 세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로 포착이 됐죠.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에서도 젊은 청춘들이 마구 달리는 그 새벽의 풍경을 보았고 하루를 조용하고 하지만 너무나 박력있게 시작하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주인공의 아침도 저희는 같이 봤던 것 같고요. 이 새벽 모든 또한 좀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어떤 여명의 이미지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새벽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지의 포착의 측면에서 그 새벽 시간대의 매력을 필름메이커로서 꼽는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어요? 소우ですね. 本当一瞬なんですよね. 夜明けの時間ってなんか明るくなってきたなわと思ってでも10分 経ったらあもうなんかしらっちゃけてなんか雰囲気がなくなるっていう実はものすごく短い時間な気がします。でその中ででもなんかいるなぜかいろんなことを我々は感じる考えたりする。そこに惹かれてるのかなと今パッと思いつきました。 근데 새벽이라는 시간이 정말 좀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좀 밝아졌다 싶으면 한 10분 만에 정말 주변이 확 밝아져가지고 좀 그 새벽 분위기가 금방 사라지는 정말 한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왜인지 정말 여러 가지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감독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동작들이 다 화려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소설을 읽으시고 영화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이발을 해주는 장면에서 이 남자 배우분의 머리를 진짜로 자른 건지 아니면 가라는 건지 그거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 세계 관객들이 걱정하고 있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1번目와 今日 取材でめっちゃ答えたんで後で調べてください。 2問目だけ答えます。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여러 거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게です. 예, 그 실제 머리 잘랐습니다. 두 번째 질문. というのも 그 이유는 크랑크인의 3ヶ月前ぐらいに 彼と初めて会った時点で 松村君が もう伸ばし始めてたんですね。 で 彼の方から もし 地毛を切ることで撮影のスケジュールに迷惑をかけないなら僕の実際の髪をこのシーンは切ってほしいんだっていうのを初めましての時点で彼からの提案としてあったんです。 예, 그 이유는 즉슨 저희가 클랭크인을 하기 한 석 달쯤 전에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상견례 같은 식으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미 그 마츠무라 혹토 배우는 머리를 기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 제 머리를 자르셔서 이번 이제 영화 스케줄에 어떤 그 폐가 되지 않는다면 제 머리를 자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분이 정말 초면에 그렇게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大変なのは相手の上白石萌音さんですよね.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는 상대 역을 그러니까 직접 잘라야 하는 카미시라이시 모네시죠. 그럼 그 웃음이 실제 웃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자기의 머리를 봤을 때 그 웃음이. 彼らの名誉のためにあえて言いますと 実は髪を本当に切る前に何度もテストをしていて、あの笑い何度もできて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彼らの演技力としてあの笑いはできていて、でもそれは嘘ってことではなく、本当に毎回初めて笑うかのように繰り返すことができるって意味で、ものすごく演技力技術が高い俳優たち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그래서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두 배우의 이제 명예를 위해서 예, 사실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실제 자르는 이제 그 장면을 찍기 전에 테스트를 정말 여러 번 했었어요. 정말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그 이제 여러 번 웃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로 정말 우러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정말 웃음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거짓 웃음이 아니라 매번 정말 처음 웃는 것처럼 정말 웃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재현성이 대단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좀 연기 기술력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혹시 짧은 질문 있다면 마지막 하나만 받아볼까요? 죄송하지만 포스터는 이번엔 없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그 저는 두 주연 배우의 캐스팅의 이유랑 아니면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이 두 주연 배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에서 이제 주연을 맡았다는 건데, 요 애니메이션에 맡았던 역할도 그 캐스팅의 참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츠무라코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소타의 목소리를 연기를 했죠. 그리고 카미시라이 시모네 같은 경우는 너의 이름은의 미츠아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입니다. はい、キャスティングのきっかけとしてはプロデューサーのアイデアでした。で、 本当に直感的に、あ、とってもいいコンビになりそうだと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ぜひというふうに答えたんですね。ただ、実は、その時点で、時系列としてはまだ朝ドラのことを僕は知らなかったし、松村さんが新海監督の映画で声をやるってことも、その時点で僕はまだ知る、世間的にはまだ知る前な気がするんだよな、キャスティングしたのは。はい。 그 캐스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프로듀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두 분을 캐스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듣고 직감적으로 아, 정말 좋은 콤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분을 꼭 캐스팅을 하자라고 이제 저도 그 답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분이 이제 그 일본 NHK 아침 드라마에서 이제 부부 역할로 출연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상태였고, 또 이제 그 마츠무라 호토 배우에 관해서는 신카이 감독님 그 작품에서 이제 그 성우가 그 소타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이게 아마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まあ本当に僕も一緒に仕事をしてみて彼らは本当にいい声だなと思ったんです。ただ、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いい声っていうのはその楽器としてそのいい声、いい楽器を持っているっていう意味だけではなくて、 やっぱりその楽器をいい使い方ができる、それはつまりなんていうか本当に心を込めて弾くことができる、心を込めて声を出す人たち、出すことができる人たちだなというふうに今は彼らを受け止めているというか表現、自分なりにしています。 그리고 제가 함께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아, 이 두 분은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정말 그 악기로서 정말 좋은 목소리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악기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뭐 좋은 소리 또 이제 그 소리를 갖고 있다 뭐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악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 활용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그 악기의 활용법이라는 것은 이들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구나. 그 목소리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 후지사와의 내레이션으로 열고 야마조의 내레이션을 닫게 된 구성상의 이유가 약간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시간이 종료해야 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전에 듣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はい、まずこの作品を本当に映画館で見てください。 見ようというふうに決めてこういうふうに来てくださったのはとても嬉しく思います。映画館でぜひ見てほしいと思って作りました。ただですね、まあ、この映画でも描いたように残念ながら映画館に足運ぶことできないんだよなっていう知り合いももしかしたら周りにいるかもしれません。まあ、そういう人たちは、まあ、無理せずに、いつかご自宅で見れる日を待ってもらえたらなと思いますし、
あるいは全然映画館行けるよっていう友達には必ず映画館で見るようにとお伝えください。以上です。이 작품을 정말 그 영화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좀 만들자는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영화를 보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영화관에서 이제 그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고요. 다만 이제 이 영화에서도 그려져 있듯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런 병이 있으면 이제 그 영화관에서 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집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 뭐 소프트라든지이제그보실수있는그런이제그뭐수단이생기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을좀기다려주셨으면하고또반대로영화관에이제언제든지이제찾으실수있는그런조건이되는분들에게는영화관에서좀꼭가라라고여러분들께서예주변분들에게많이입소문을권유를해주시길바랍니다. 오늘또봐주셔서감사합니다. 이번주에대공한새벽의모든에많은성원부탁드리고요무리하지않는선에서주변에강권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여러분안녕히돌아가시고요감사했습니다